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자력 측정기 가우스 메타기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제품은 모든 자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력뿐만 아니라 극성도 같이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프로브에 원하시는 물체를 밀착하는 것만으로도 그 제품에 남은 자력 세기, 잔류 자기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린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작동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 제품을 단위는 가우스와 밀리테스터 두 가지로 같이 혼용으로 쓰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제품을 켜주실 때는 온오프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셔도 바로 동작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네오디움 자석의 자력을 측정한다면 이렇게 프로브에 간단하게 밀착하면 바로 스크린에 제품의 자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단 쪽에는 극성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최대치를 확인을 원하시다 하시면은 홀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대값으로 바로 정지가 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홀드를 다시 풀면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어떤 범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오디움 자석 이외에도 전자석, 영전자 홀더에 나오는 제품의 자력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석 응용품, 이제 내부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자석 응용품 제품도 이 자력 측정기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석의 자력을 이제 측정하는 데도 제품을 쓰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일반 철이나 스틸 같은 경우에 자력이 없었는데 별도 가공으로 인해서 남은 잔류자기도 이렇게 자력 측정기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로브에 간단하게 밀착하는 사용 방법만으로도 자력 세기, 잔류자기 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연구소나 많은 작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유용한 제품, 자력 측정기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